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정화된 전이는 주로 경계성 환자와 근친상간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며 해석적인 개입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책정화된 전이의 대상이 되는 치료자에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극심한 불안으로 여성 경계성 환자와 새로운 여성 치료자 사이에 다음 임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 R. 제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빠져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선생님은 정말 매력적이세요. 눈도 무척이나 아름답고 몸매도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선생님과 마주 보고 앉아 있으면 몸에서 열기가 느껴지고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여성 치료자 아이 또한 열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열기는 본질적으로 환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비롯한 불안에 대한 반응이었다. 환자 R. 정말 에로틱해요. 선생님은 못 느끼시겠어요? 이 분위기 말이에요. 정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면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선생님에게는 애인이 그것도 어쩌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약혼하신 거겠죠?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치료자는 오른쪽 손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끼고 있었고 그건 약혼 반지라는 오해를 받을 법했다. 그런데 치료자는 상황이 흥미롭다고만 생각했다. 왼쪽 손에 끼고 있던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는 환자가 못본 척했기 때문이다. 치료자가 짐작하기에 환자는 자신의 치료자가 완전한 이성애자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치료자에게 약혼한 연인이 있기를 확실히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환자는 치료자가 약혼 상태라는 설정을 만들어내야 했다. 치료자에게는 제가 약혼을 했다는 생각이 안전장치로 느껴지시나 본다. 환자 R.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감정들이 느껴져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며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선생님도 느끼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약혼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면 저는 아마 선생님을 밀어낼 수 없을 거예요. 치료자는 자신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급변한 상황에 화들짝 놀랐다. 단몇분 전까지만 해도 환자는 치료자를 유혹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환자는 치료자가 자신을 유혹할지도 모른다는 소망과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었다. 치료자 아이, 제가 R 씨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 봐 걱정되시나 봐요. 환자 R.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에겐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감정이 느껴져요. 예전에 선생님께 몸매가 정말 멋지시다고 말했던 것도 생각나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분위기가 안 느껴지시나요? 아, 게다가 선생님은 똑똑하시기까지 한 분이에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그렇죠? 정말 제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들끓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여기 덥지 않나요? 몸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요. 선생님이 이런 상황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 회기에는 저한테 이렇게 대화하는 거 말고 다른 걸 바라실 건가요? 치료자 아이, 혹시 제가 R씨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R씨의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둘까 봐 걱정되시나요? 환자 R, 맞아요. 정확히 그게 걱정돼요. 선생님은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정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치료자로 남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선생님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것 같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환자가 치료실을 나간 후 치료자는 자동 응답 서비스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그런 다음 치료실 옆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로 들어간 치료자는 세면대에 환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환자는 반가운 탄성을 내뱉었다. 어머, 선생님을 화장실에서 다 만나네요. 치료자는 약간 불편한 기색이 내비치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미 화장실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와 있던 터라 뒤돌아서서 나가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행동일 거라 생각했다. 환자를 피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불안감으로 인해 피해버리고 싶기도 했다. 치료자는 본인이 유혹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환자의 두려움 말고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인이 환자와 그런 회기를 가진 직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자는 내가 일부러 화장실을 따라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순식간에 치료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걱정이 밀려들었다. 치료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그저 원래 하려던 대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치료자는 걷는 속도를 눈에 띌 정도로 줄이지는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세면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칸으로 갔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치료자는 환자가 화장실에서 나가는 소리를 들리기 전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때를 기다렸다. 치료자가 느끼기에 환자는 느린 속도로 손을 씻은 다음 꼼꼼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화장실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치료자는 재빨리 치료실로 들어가 지갑과 가방을 챙긴 다음 차를 타고 건너편 동네에 있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건물을 나서자 또 다시 유감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환자가 건물 정문에 있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가 미소를 짓자 치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는 다시 궁지에 몰리기 전에 서둘러 떠났다.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우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임상 상황이었지만 당시의 치료자 아이는 완전한 혼란에 빠질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앞서 제5장에서는 악성 전이 증후의 영향으로 인해 치료자가 분석적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높은 수준의 성의적 특성을 띈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발생한다. 치료자 아이는 담아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정서를 다룰 자신의 유일한 자원은 행동뿐이라고 느꼈다.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촉발된 위협감은 환자 R의 명확한 경계의 상실로 인해 배가 되었다. 배가 되었고 이 경계의 상실은 환자 R이 본인이 아닌 치료자 I가 그런 강렬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우려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 색정화된 전의는 치료자의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아내기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치료자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드물기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적 흥분을 느낀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불안이 발생하며 이 불안은 치료자로 하여금 환자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리를 두도록 하거나 성급한 해석을 통한 반격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때 치료자는 오히려 환자가 감정을 더 정교화해 보도록 북돋움으로써 그런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환자의 유혹에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숙고해 볼수 있는 분석적 공간으로 환자가 다시 진입할 때 치료자는 그 시점부터 더욱 해석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지할 유일한 자원이 실제로 행동뿐인 경우도 있다. 이때 치료자는 환자에게 확실한 제안을 설정할 것이다. 실제적 전이는 때로 실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치료 회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 여성 환자가 남성 치료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더니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실을 가로질러 가서는 치료자의 등을 주물러 주기 시작했다. 치료자는 환자에게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지켰다. 저는 특정 환경에서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분은 저 의자에 앉고 저는 이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체 접촉이 아닌 언어를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사례 모두에는 색정화된 전의에 내재되어 있는 적대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두 환자는 치료자를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치료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의 바로 아래에는 치료자를 괴롭히고 좌절시키고 싶다는 무의식적 소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색정화된 전의는 치료자의 수련과 전문 기술이 그다지 가치 있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만이 혹은 성관계만이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일부 경계선 환자는 사랑의 치료적 가치에 대해 치료자와 논쟁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랑이 실제로 상당한 치료적 이점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랑은 치료자가 아닌 낭만적인 연애 상대로부터 온다는 식의 명료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 치료자의 임무는 환자가 전이 상황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장벽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이해를 통해 배운 교훈을 외부 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요. 오늘 하는데 오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실제 임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두 번째 마지막 케이스에 나오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등을 두들겨 준대. 그것을 가볍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죠. 아, 내 필요하니까 좀 도와준다. 근데 이게 치료의 세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아주 첫 단추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치료의 프레임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피지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내담자의 경우에는 50분인데 50분이 아니라 90분 가도 그냥 계속 자기하고 같이 있어달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선생님, 원내 선생님 저를 좀 배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길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실 세팅 밖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 저를 그동안 오랫동안 잘 도와주셨는데 제가 뭐 치료실은 계속 오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관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제 소망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장실에서 만난 케이스도 있지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같이 조용한 공간에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친밀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그 치료실 밖에서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근데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학회에 진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케이스를 봤어요. 우리가 이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럴 때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 없으면 되겠어? 그리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지라는 생각을 내가 너무 몰인정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래도 상처나지 않게 잘해야지 하는 뜻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분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게 융합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머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의식이 아니고 그냥 무의식이니까 이분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돕는다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오늘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참 이런 어떤 치료자와 내담자 아니면 혹은 어떤 돌보는 자와 돌봄의 대상에 관계 있는 어떤 관계가 공적인 영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정말 철저히 지켜내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고 또 어렵다는 생각과 또 그런 반면에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중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커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 세팅의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저도 느낀 게 첫 번째적으로 어떤 아까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강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어떤 라이센스를 따는 어떤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어떤 걸러내는 작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목회자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 자기 분석적인 어떤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제공해서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걸러내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 현재 어떤 세미너리 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돌보는 자라든지 치료자나 어떤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정제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이 성숙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심어주는 어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안수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섹슈얼 터치가 일어나고 또 어떤 성적 어떤 그런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관계가 너무 목회자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어떤 미국적인 정서는 어떤 이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에 철저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어떤 이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쉽게 참 구분지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좀 어렵다는 생각을 또 많이 들었어. 만약 아까 교수님이나 좀 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가다가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선을 긋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참 치료자나 상담자나 돌보는 자로서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치료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제 안에 어떤 어릴 때의 애착 관계라든지 근원적인 원 관계 속에서 어떤 해결되지 못한 이것들이 때로는 그 돌봄을 받는 대상이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섹슈얼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철저하게 어떤 자기 분석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제 입장에서 치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것 같습니다. 사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역전이 중에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담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이미지나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의 이미지를 우리에 투사해서 그와 관련되는 정서가 유입되는 정서, 이걸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삶의 히스토리 속에서 내가 채워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으면 그로부터 오는 정서들은 주관적인 역전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학파하고 상관없이 이 주관적인 역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병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자기의 병리적인 부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대상을 파괴하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각자가 자기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돕는다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성찰하지 못하는 건 나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식이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심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관계는 상관없는데 심하게 우리에게 심한 자극을 주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목사님이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위험성들이 주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분하게 수양이 되거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주관적인 부분이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 하는 게 위험해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걸러내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 그래도 픽업해낼 만한 어떤 성찰의 능력이 있으면 안전한데 그게 없으면 위험하죠. 그 많은 경우 보면은 그게 그 우리 여기 나왔던 어떤 그뭐 에로틱한 이런 거다니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이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묘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을 자꾸 돌보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난 돈이 없어 그러면 돈 갖다 주고 책이 없어 그러면 책 사주고 옷 없어 그러면 옷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들이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살살살살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묘한 감정으로 이제 남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걸 살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돌봐라 하는 게 먼저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니드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섹슈얼리티로 들어가지만 섹슈얼리티는 굉장히 유아적인 나르시시즘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아까 여기 책에서 치료자가 그걸 피하고 싶은 거기 위해서 뭐 걸음을 뭐 보통으로 걷고 뭐 이런 막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거를 떠올리는 거나 말하는 게 힘드니까 다른 걸막 행동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그 누구나 다그그 거기에 대한 자극이나 충동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금기시키고 막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자기가 그걸 조금이라도 나타내면은 뭔가가 인격적인 어떤 뭐랄까요? 자기가 뭐그비 뭐냐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걸 두려워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정서도 강박적으로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 그냥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치료자가 그것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일까? 소화 능력이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 그거. 정서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또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아, 그것을 컨테인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컨테인먼트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터벤션 중에 가장 귀한 인터벤션이 컨테인먼트예요. 우선 참아내야 돼요. 그 이후에야 정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터벤션이 작동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이걸 상담자가 이걸 담아내지 못하면 행동화가 일어나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로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테인먼트는 기본적인 개입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개입이죠. 내가 견디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도록 막 제동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자극은 내담자로부터 오는 자극과 내 안에서 오는 자극들이 막 뒤엉켜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방출하는 수단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역전이 저항이라는 그 다른 쪽에서 이걸 이넥트먼트를 행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패하는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분들 돕다 보면 의뢰 실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굉장히 퍼미시브해진다. 허용적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분들 돕다 보면 실수해.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분은 치료, 이 상담에 응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행동화가 일어나는 거 나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일어나는 거야라고 해서 자기를 사면하는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애써 컨테인하지만 어쩔 때 행동화가 일어나는 게아 이게 내가 행동화가 일어났다는 건 저분의 브레이크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구나 해서 그걸 다시 자기가 성찰하면서 액팅 아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다른 쪽에 인터벤션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담아내고 성찰할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네, 뭐 앞에서 다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조르주 바타유라는 사람의 그 에로티즘이라는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뭐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에로티즘이라는 것은 죽음에 다다르는 삶마저 수락하는 그 마치 그 락강에서 나올 때그 어떤 뭐랄까요? 그 성적인 부분들을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그 했을 때 단두대로 가서 이제 죽는 것까지도 감안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죽음에 다다르는 삶마저 수락하는 리즘, 주의. 그래서 에로티즘은 굉장히 강력하다. 인간의 본능으로 강력하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옛날에 그 의학 드라마 하우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어떤 병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섹스가 주는 어떤 몸의 타격들 이제 데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물론 그래. 이런 섹스라는 것이 동공이 확장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이제 그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조물주가 이런 어떤 섹스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인류가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이러한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강력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에로티즘이고 에로틱한 그런 것이 인간이 이게 보통 수련과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될까? 이제 완전히 부정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것이 상징 폭력적인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지도자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후광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쪽에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먼저 그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영성적인 면에서 뭐 지금 종교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영성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다듬어 가지 않으면은 뭐 상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굉장히 지배적으로 좀 들어요. 예. 특히 그래요. 남녀라는 것이. 그러니까 취약한 심리 상태나 영성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경우에는 어떤 같은 평등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이 같이 어떤 경기를 한다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같이 놀아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같이 똑같이 힘을 써가지고 아이를 이긴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인격적으로는 존중하지만 저분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취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이분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드러나지 않도록 혹은 내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역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담자를 지켜내야 되는 내담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는 힘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 내가 가진 충동이나 나의 행동화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으면 내담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내담자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어할 힘이 약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분에게 책임을 던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런 실제 경계 위반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역동적으로 본다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부터 시작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담자 책임이다. 내담자가 그렇게 오면 누군들 감당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취약하고 우리는 그보다 취약하지, 이분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고 따져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분을 보호하면서 도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적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너무 유혹적이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변명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서 고마워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죠.